자, 한번 볼까요? 이제 시험에 매는 출제되는 현금 수지 측정. 자,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을 합니다. 자, 이 취득을 할때 부동산을 총 투자한 금액이 있겠죠. 자, 총 투자한 금액은 내 돈이 있어요. 내 돈을 자기 자본. 자, 자기 자본도 있지만은 또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타인 자본,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부동산을 취득을 해요. 결국 총 투자한 금액은 거의 대부분 타인 자본이 있어요. 그러면 취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을 우리가 보유하는 동안 부동산을 뭐 해줘? 운영을 해요. 자, 이때 시험은 여기서 출제하잖아요. 운영. 자, 부동산을 운영을 하는데 이 운영, 영업에 따르는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해야 돼. 영업, 운영, 영업, 운영에 따르는 우리가 현금 흐름, 현금 수지를 계산하는 과정이 이제 계속 출제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그 수식을 보면은 단위당 예상되는 임대료가 있어요. 단위는 1제곱미터일 수도 있고, 1제곱미터일 수도 있고, 또는 뭐일 수도 있어요. 한실, 우리 사무실일 때는 한실일 수도 있고, 또 임대주택일 때는 한호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단위당 우리가 예상되는 단위당 예상되는 임대료 계산할 때는 항상 뭘로 계산한다? 연간. 여러분 시험에 월로 나오면은 12개월을 곱해줘야 돼요. 항상 임대료 계산할 때는 뭘로 계산? 연간으로 계산합니다. 연간. 그래서 이 단위당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다. 이 단위당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에다가 뭐를 곱해준다? 임대 단위수를 곱해준다. 임대 단위수를 곱해주는데 이 임대 단위수, 이 임대 단위수를 100%, 이 임대 단위수를 100% 완전히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임대료 수입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가능 조소득. 여러분 이 조를요 총이라고 해. 그로스. 가능 조소득 또는 가능 총소득이죠. 이때 가능이라는 말은 포텐셜이거든요. 포텐셜 그로스 인컴인데 이때 포텐셜은 잠재라고 번역해. 가능 조소득을 잠재 총소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죠? 최대한의 뭐다? 임대료 수입. 이 임대 단위수를 100% 완전히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다가 뭐를 빼대? 우리는 100% 완전히 임대되기 어렵죠. 여러분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신규 임차를 확보할 때까지는 비잖아요. 그러니까 100% 완전히 임대되기는 어려워요. 뭐가 발생한다? 공실이 있어. 공실. 우리나라는 평균 공실률이 약 5%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실 및또 불량부채. 자, 불량부채는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자, 이 용어를 20회와 27회, 작년에는 말을 다른 용어로 출제했어. 뭘로 출제냐 하면요. 작년에 이 용어로 출제했어. 뭘로?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으로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는 뭘로?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으로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 20회, 27회. 말을 바꿔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니까 회수 자체가 뭐다?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지. 자, 여기다가 또 기타 소득이 있어요. 자, 기타 소득 또는 기타 수입인데 이것은요, 영업의 현금 흐름이 아닙니다. 요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 기타 수입은 영업의 현금 흐름이 아니라 요건 영업 외야. 영업의 현금 흐름이 아니라 영업 외에 발생하는 수입이야. 영업 외에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건물의 주차료 수입이라든지 이 자판기 수입을 예를 들어 볼수 있어요. 자판기 수입. 이걸 더해주면은 이제 공시를 감안한 임대료 수입. 공시를 감안한 임대료 수입을 유효 조소득이야. 이펙티브. 그로스 인컴이라고 해.
요거는 공시를 감안한 임대료 수입. 자, 요것도 조죠. 조는 총입니다. 그래서 조는 몇 가지 있어요? 두 개. 조는 몇개 있다? 두 개.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두개 있어요. 조는 두 개.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자, 여기다가 여러분 이제 조소득은 뭐죠?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입니다. 그럼 임대료 수입이 이제 들어왔죠? 들어오면 이제 뭐를 빼야 돼? 그러면 우리 여러분 임대주택 본인이 가지고 있다. 그럼 수입 들어왔어. 그럼 뭐를 빼줘야 돼? 비용 빼야잖아요. 여러분 임대주택 유지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비용은 빼야지. 비용이 바로 뭐예요? 전문 용어로 비용이 어떻게 그래요?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영업 경비를 빼줘야지. 영업 경비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시험에 작년 20회, 27회 정답 물었어. 그 뭐를 물었다? 정답. 재산세를 물었다. 여러분,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고 뭐는 포함된다? 재산세 포함된다. 이걸 계속 묻는 게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고 재산세는 포함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재산세, 그리고 건물에 있어서 뭐죠? 우리는 소멸성 보험료인 건물의 화재 보험료, 그리고 각종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 각종 수수료. 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교통 유발 부담금 제일 많이 내는 건물이요. 롯데 쇼핑이야. 그래서 이러한 부담금, 각종 부담금. 또 부동산 관리 회사형 관리가 이루어지면 관리인에 대한 봉급. 요걸 빼주면은 이제 뭐가 나오느냐? 순 영업소득, 순수익이 나오는 거죠. 순 영업소득을 우리는 줄여서 순수익 또는 순소득이라고 해. 순수익, 순소득, 요걸 네트 아퍼레이트 인컴이라고 하죠. 순영업소득을 순수익, 순소득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또 영업경비에는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부동산 자체의 감가상각비라든지 감가상각비 또 소유자 관리인 봉급은 포함되지만 소유자 봉급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업무비용. 개인적인 업무비용. 자, 이런 것은 뭐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데 주의해야 될건 요거 꼭 주의해야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 자, 그러면 순영업소득에서 순이 나오죠? 자, 순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순. 자, 조, 순. 이래 배웠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순영업소득, 순수익에 뭐를 빼다? 이제 여러분, 순수익 구했는데 요거, 타인자본, 대출금에 대한 뭐, 부채는 갚아야지. 여러분, 순수익에서 부채 갚아야 돼. 자, 우선 비용 지출하고 부채 갚아야 돼. 부채가 뭐죠? 대출금에 대한 부채를 갚아야 돼.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을 우린 다른 말로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을 다른 말로 원리금 상환액을 뭐라고 하죠? 원리금 상환액을 원금 상환액에 뭐를 대준다? 원금에다가 이자를 대준 거. 요걸 부채 이제 갚았어. 부채를 갚으면 이제 뭐 세금을 납부하기 전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이 나오죠. 세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흐름이 나와요. 자, 그럼 세전이잖아요. 그럼 이제 세전 여기서 전이 오거든요. 세전 세금을 납부하기 전이니까 세금을 납부해야 돼. 부동산 영업에 따른 뭐를? 소득세. 그래서 소득세는 역경비에 포함 안 돼요. 소득세를 납부했더니 이제 뭐가 나온다? 소득세를 납부했더니 세후 현금 수지 세후 뭐다?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ATCF다.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온다. 여기서 후. 그래서 여러분이 조순 전후 기억해. 조순 전후는 빨간 거돈 들어오는 거고요. 마이너스는 돈이 나가는 겁니다. 요걸 잘 보고요. 여기서는 뭐죠? 암기할 때뭐 마이너스 나갈 땐 공,
공영 부영. 공영 부영이야, 나가는 거는. 돈 나가는 공영 부영. 자, 그러면은 조수는 뭐를 대상으로 해? 여러분, 조수는요, 총투자액을 기준해. 자, 여러분이 부동산 취득하는데 이 총투자한 금액을 기준해, 조수는. 그럼 전후는 뭐냐? 자, 여러분, 순 영업소득에서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요게 빠져. 원리금 상환에 지불하니까. 그럼 자기 자본만 남거든요. 그럼 전후는 자기 자본만 남아. 그래서 요건 자기 자본을 다른 말로 지분 투자액이 자기 자본이죠. 그래서 조수는 총 투자액 기준. 전후는 뭐를 기준? 지분 투자액 기준. 요걸 이제 어림세법 할때 여기 필요하거든요. 잘 이해를 해 두시고. 요 수식 모르면 안 돼요. 작년에 세 문제에 걸쳐서 출제했어요. 그리고 또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어떻게 나오죠? 자, 영업소득 계산할 때순 영업소득에서 자, 15년 지나서 가정용 주방용 기구를 교체하고자 할때 매년 교체하고자 하는 일정한 금액을 적립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대체 충당금인데 여러분 대체 충당금은 뭐가 돼요? 플러스 세금 공제 대상이 되잖아요. 소득세 구할 때 요거 플러스는 세금 공제가 안 되는 걸 얘기해. 세금 공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뭐 들어간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가 돼? 마이너스는 세금 공제가 되는 거. 마이너스는 세금 공제인데 뭐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는요. 자기 자본 증가, 이자 지급은 자기 자본이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부동산 자체의 감가상각액. 그래서 여러분 투자의 장점에서 요거 배웠잖아요. 투자의 장점은 뭐죠?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어떻게 돼? 이자 지급액과 감가상각액이 세액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하는 효과가 있다. 배웠죠? 세금 공제가 돼, 요두 가지. 요 공제하면 이제 뭐가 나오죠? 과세 소득이 나오지. 과세 소득에 뭐를 영업 소득 세율을 곱해주면은 이제 뭐가 나오죠? 영업에 따르는 뭐를 구할 수 있다? 소득세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영업 소득세를 여기에 넣어주면은 이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주의할 거는 요거 주의. 뭐를? 우리는 감가상각액은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고 뭐할 때? 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하다. 감가상각액은 영업 경비에는 포함되지 않고 뭐 계산할 때? 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하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지. 자, 그럼 부동산 보유 기간이 됐죠. 그럼 일정 기간 지나서 부동산을 뭐 한다? 처분을 하겠지. 그러면 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 이 매각에 따르는 또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하겠죠. 자,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할 때, 처분한다고 예상했을 경우에 매도 가격에서 매도하는 데 드는 비용,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중개, 뭐가 있다? 보수, 그리고 법적 수속에 따르는 비용 등이 있죠. 이걸 공제를 해주면은 순 매도액이 나오죠. 또 부동산은 대출을 받게 되면은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에 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중도 처분할 경우에는 대출금 중에서 아직 못 갚은 돈은 갚아야 돼. 뭐죠? 못 갚은 돈이 바로 미상환된 원금. 미상환된 원금을 미상환 저당 잔금. 자, 미상환된 원금을 미상환 저당 잔금인데 이것은 대출금에서 중도 상환 시에 뭐를 곱해주면? 중도 상환 시에 잔금 비율을 곱해주면은 이 미상환 저당 잔금을 구할 수 있죠. 요걸 빼면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 지분 복객이 나와요. 세금을 납부하기 전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나오는데 이것을 세전 지분 복객을 세전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 세전 매각에 따른 현금 흐름이 나오고 여기에 세전이니까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자본 이득,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이 자본 이득인데 여기에 세금을 납부하죠. 이 자본 이득세를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양도 소득세라고 해.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면 뭐가 나온다? 세후 뭐가 돼? 지분 복귀에. 세전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이 되겠죠. 여러분 저 요즘에 우리 장관이 보면 장관 이제 청문회 보면요 위장전입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거 뭐 위장전입은요 옛날에 뭐 때문에 한지 옛날 여기 위장전입은 옛날에 합법했어요. 옛날에 불법이 아니야. 과거에는. 그런데 이게 2000년 들어오면서 불법이 됐어. 왜냐?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서 위장전입 환경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때부터 불법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법이 아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이후에 들어오면서 불법으로 바뀌었는데 또 뭐가 있냐 하면요.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처분 시에 처분가격, 취득가격 차이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야 되잖아요. 양도소득세 정상적으로. 근데 이거 안 내기 위해서 또는 줄이기 위해서 뭘 한다? 불법을 하는 거야. 불법이야. 뭐? 업계약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 불법의 세금 탈루하기 위한 불법적인 탈세행입니다. 그런데 그게 관행이란 게 돼요? 관행이 아니지. 아니 관행이 어디 있어? 세금 탈루하기 위해서 남이 하니까 자기도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 웃겨. 그 이번에 공정거래위원장 다운 계약서 작성해서 했는데 탈세잖아요. 탈세했는데 그게 관행이 돼요? 불법인데? 그 말이 안 되지. 그럼 그 사람 처벌 안 하면 다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앞으로 다운 계약서 사용한 사람 장관 처벌하는데 다른 사람 처벌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장관 된 사람 높은 도덕성 요구되는 거야. 그럼 처분 안 되지. 얘기할 거야. 장관 처분 안 돼. 왜 나는 처분 안 해요? 말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상당히 웃긴 게 다운 계약서 업계에서 쓰면 안 돼요. 왜? 불법이야. 세금 탈루. 양도소득세.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장관 안 하겠다 하면은 해도 돼. 근데 장관 하려니까 이제 문제 생기는 거지. 이런 거는 많이 하죠. 이 강서구 마곡지구는 또 업계약서를 많이 적어서 문제가 되고 다 양도소득세 문제 많이 합니다. 이게 보면은 아파트 어떻게 돼? 분양 집 없는 사람 요거 탈루할 수가 없어. 처분할 수도 없지. 집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건 결국 돈 있는 사람, 주택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시험에 우선 요 영업의 현금 흐름 상당히 중요하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30페이지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자, 자주 출제되는 용어를 보면은 자, 올해 또 출제할 수도 있거든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을 우린 전문 용어로 할인 기법이라고 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할인 기법. 또 화폐의 시간 가치. 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 뭐라고 하냐? 비할인 기법. 요걸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두 가지. 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할인.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요것을 또 2년 전에는 현금 흐름으로 출제했어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또는 할인 현금 흐름 우리가 분석법. 예. 이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우죠. 그리고 투자로부터 미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 다음에 현재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현가 회수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현가 회수 기간법. 자, 17회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죠. 두 번 우리가 또 지문상에 출제를 했습니다.
이두 가지. 자, 그러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건 이 얘기입니다.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이 DCF법인데,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에요. 할인 기법. 그럼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 여기에는 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뭐가 있다? 정통적 분석 기법. 자, 정통적 분석 기법. 그리고 어림 세법, 비율 우리가 분석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30페이지 보시면은 이 정통적 분석 기법을 보면은 단순 회수 기간법을 줄여서 또는 회수 기간법이라고 하죠. 단순 회수 기간법 또는 회수 기간법. 그리고 회계적 우리가 수익률법 또는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하죠. 자, 회계적 수익률법, 회계적 이익률법을 또 다른 말로 평균 수익률법이라고도 해요. 자, 단순 회수기간법. 자, 예를 들면은 이런 의미겠죠. 자, 시험 지문에 보면 영년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영년은 현재를 말합니다. 현재 투자한 금액이 마이너스는 돈이 나간 거. 현재 투자한 금액이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로부터 1년 차에 1억 원 현금 수입 발생했어요. 또 2년 차에도 얼마? 1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3년 차에도 얼마? 1억 원이 또 발생했습니다. 또 4년 차에도 얼마 발생했다? 1억 원이 또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자, 이때 현재 투자한 금액이 3억 원인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 111 되니까 3억이죠. 이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가지고 현재 투자한 금액 3억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린다? 3년. 이것을 뭐라고 한다? 단순 회수 기간이라고 해.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이 현금 수입을 가지고 현재 투자한 금액 3억 원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단순 회수 기간인데 몇 년? 3년 소요된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 안에 회수 기간이 지금 3년 걸렸거든요. 그러면 투자 안에 회수 기간. 자, 이 투자 안에 회수 기간이 기업이 설정한 투자 안에 회수 기간이 기업이 설정한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보다 뭐다? 짧아요.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 5년보다 짧으면은 우리는 투자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투자 안에 회수 기간이 8년이다. 8년. 그런데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은 5년이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투자는 회수 기간이 더 기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더 높아지면서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곤란하다는 거지. 그래서 투자 안에 회수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한데 작년에 요거 출제했거든요. 3년. 이 회수 기간 3년 이후에 현금 흐름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걸 출제했습니다. 작년 시험에. 자, 회계적 수익률법은 회계 장부상에 기입된 수입과 비용을 가지고 계산한 수익률을 얘기하는데 24회 시험에 또 이 개념을 또 출제했어요. 24회 시험에 회계적 수익률 개념을 냈는데 연평균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순 이익을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투자 금액으로 나눠줘요. 이게 회계적 수익률인데 이 회계적 수익률이 기업이 설정한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6%인데 이 6%보다 크다. 크면은 우리가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 6%보다 작다. 작으면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회계적 수익률법은 우리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으로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는데 많이 출제합니다. 회계적 수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시험 문제 한 6번 정도 낸 거예요.
심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회계적 승인법은 화폐 생가치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혹시 알아 올해 시험에 나올지. 2년 전에 냈거든요. 자, 300 이제 그러면 요걸 우선 염두에 좀 우리가 두시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항상 저기 조순 전후 잘 봐 두셔야 되고. 자,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전체 자, 26회 시험에 또 정답 물었어요.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처분할 때까지 전체 투자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반영한다. 시험 문제는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출제했어요. 네? 반영한다. 26회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또 물었잖아요. 전체 투자 기간 동안 즉 취득에서 처분할 때까지 현금 흐름을 반영하고 또 뭐를 기준? 세후 소득을 기준한다. 세후 소득을 기준해서 계산하는 게 바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그러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크게 우리는 나눠볼 수 있죠. 우선 순 현재 가치법. 자, 순현재 가치를 뭐라고 하죠? 줄여서 순현가라고 하죠. 순현재 가치법을 NPV법이라고 해요. 자, 순현재 가치법을 NPV법인데 또 개념도 시험에 한 세 번 출제했었죠.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세후입니다.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와 처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한 지분 자기 자본 지분의 현재 가치 합계를 서로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인데 이 개념을 수식으로 쓰면은 자, 이 개념을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순현가는 순현재 가치 순현가는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PV.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또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를 현재 투자한 금액이죠. I인데 이걸 여기서 빼준 게 바로 뭐다? 순현가다. 그래서 투자의 판단 시점은 항상 무슨 시점에서? 투자의 판단 시점은 현재 시점에서 하는데 이때 이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을 우리는 또 수입으로 출제하기도 하고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출을 비용으로 또 출제를 하죠. 수입의 현가, 비용 현가인데 주의할 것은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의 가치로 이렇게 할인을 해야 돼요.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할 때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할인율로서 자본 비용이 뭐를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면서 요구 수익률은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투자안이 하나다. 투자안이 하나일 때는 단일 투자안 또는 한 투자안의 의사결정이 다른 투자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독립적인 투자 아니죠. 자, 이럴 경우에 순 현재 가치가 0보다 크냐 작냐인데 우리 순현가법은 뭐를 기준? 0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험에 뭐다? 1이 아니다는 거. 자, 1이 아니라 0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순현가가 0보다 크면은 어떻게 돼요?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금 유출의 현가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현금 유입의 현가보다 현금 유출의 현가 현재 투자한 금액이 크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현금 유출은 투자한 우리는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을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순현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유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순현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할인율인 요구순일이 결정되어진다. 왜? 결정돼야 할인을 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네, 주의해 두셔야겠죠. 순현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할인율인 요구순일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상호 배타적 투자이라는 건 뭐죠? 한 투자를 결정하면 나머지 투자는 뭐다? 다 배제시키는 거죠. 자, 상호 배타적 투자일 경우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뭐죠? 부. 자, 부는 웰스, 재산이죠. 자, 이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라,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라서 순현가가, 투자가 이루어지는 순현가가 0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도 순현가가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해. 그럼 나머지는 배제시키는 거.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라서. 자, 2년 전에 또 출제했었죠. 자, 시험 문제 또 25회, 26회 출제된 지문이죠. 순현재 가치법인데 또 작년에 출제된 건 요거 출제했었죠. 자, A 투자에 투자했을 경우에 순현가가 1억인데 또 B 투자에 투자했을 경우에 순현가가 3억이다. 그럼 더해준 4억이 되느냐. 즉 A와 B에 함께 투자했을 경우 순현가가 4억이 되더라 얘기죠. 그래서 금액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성립해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가치 가산. 가산을 합산이라고 하는데 가치 가산의 원칙이 성립한다. 작년에 또 출제한 지문. 가치 가산의 원칙이 성립한다. 그리고 또 25회 시험에 출제된 게 있죠. 또 뭐죠? 순 현가법이 우리는 내부 수익률법보다 어떻게 그래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래요? 이론적 측면에서 뭐하다? 우리는 우수하다. 이 지문을 우리는 시험 문제 또 25회 시험에 또 출제한 지문이죠. 자, 순현재 가치법.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익성 지수법. 수익성 지수법은 P, Profitability Index, PI법인데 자, 투자안들의 순현가는 같아요. 여러분, 투자안들의 순현가는 같으면요. 어떤 형상이 벌어지냐? 자, 이런 형상이 벌어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우리는 시험에 낼 때는요. 꼭 네 개를 내요. 시험에 낼 때는 표가 주어지면 네 개. 꼭 A, B, CD 투자한 네 개가 나오는데 그럼 순현재 가치가 다 1억이에요. 1억이면 뭐죠? 1억은 0보다 크죠? 1억은 0보다 크니까 투자가 이루어져요. 네 개 다 투자를 하는데 어느 걸 선택할 거예요? 똑같으니까 선택하기 어렵죠. 순현가법 적용하기 어려워요. 자, 이럴 경우에는 뭐를? 투자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투자 금액이 다른데 A는 5억 투자하고 B는 10억 투자하고 C는 15억, D는 20억 투자한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A를 선택하겠지. 그런 식으로 투자안들의 순현가는 같은데 뭐가 다를 경우? 투자 금액이 다를 경우에 우리는 수익성 지수법을 적용한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요 B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B. 자, B를 한번 계산해 보면 얼마? B는 순현가 얼마? 순현가 1억은 PV에서 I를 뺀다. I는 얼마? 10억. 따라서 PV는 얼마? 넘어가면은 11억이에요.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데 이렇게 분모 분자로 주어졌거든요. 분모 분자로 주어졌을 때는 1을 기준 판단해. 그래서 뭐를 기준? 1을 기준. 0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1을 기준 판단하는데 1보다 크면은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금 유출의 현가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를 채택하고 1보다 작으면은 현금 유입의 현가보다 현재 투자 금액이 많으니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PV는 수익성 지수는 얼마? PV 얼마죠? 11억을 투자금에 10억으로 나눠줬더니 얼마? 1.1이 되지. B는 1.1은 1보다 크니까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구하는 건데 그래서 이 B 투자니 ACD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떠한가? 그러니까 다른 투자과 비교할 때는 꼭 뭐를 쓴다? 여러분 다른 투자과 비교할 때는 꼭 무슨 거? 아까 변이계수 할 때도 상대적이란 말 썼잖아요. 상대적이란 말이 꼭 들어와. 그래서 다른 투자과 비교했죠. B 투자니 다른 ACD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어떠한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수익성 지수법이야. 상대적 수익성을 나타낸다는 거야. 상대적 수익성. 자, 세 번째가 뭐죠? 내부 수익률법. 자, 내부 수익률법을 우리는 IRR법인데 또 개념이 나오죠? 자, 투자에 대한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인데 시험 문제는 또 내부 수익률 개념을 또 자주 출제를 하죠. 자, 내부 수익률 개념을 보면은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 자,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PV라고 하고 이 현금 유출의 현가,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가를 현재 투자한 금액 I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돼?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뭐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 항상 투자의 판단 시점 무슨 시점? 현재인데 시험에는 뭘로 많이 낸다? 현가를 뭘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 미래의 가치로 또 출제를 많이 해요. 미래가치, 미래가치가 아니라는 걸 주의해둬야 돼요. 또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듭니다. 1년 후 자, 1년 후에 6천원 자, 1년 후에 6천원이 현재 얼마냐? 1 플러스 아, 1년 후니까 뭐? 1승입니다. 1년 후니까 뭐 2년 후는 뭐? 재고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이게 바로 뭐죠? 이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야. 그럼 요거에다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가 얼마? 5천에다 현재 투자한 금액 5천이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이렇게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이 같게 만들어주는 이 할인율 M을 뭐라고 해요? 이 할인율 M을 내부 수익률이야.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순현가법과는 달리 할인율로서 뭘 사용한다?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순현가법에서는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로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는 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같다는 얘기죠. 그럼 순현가는 얼마? 순현가는 PV에서 I를 뺀 건데 요 두 개가 같으니까 제로죠. 순현가가 제로일 때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서로 같습니다.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우리는 내부 수익률. 또 수익성 지수는 얼마? 수익성 지수는 또 PV를 I로 나누는데 요 두 개가 같으니까 또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또 2년 전에 요거 출제했거든요. 순현가가 0이라는 것은 얼마? 0이면 두 개가 같거든요.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두 개가 같으니까 1이다. 요걸 출제를 했어요. 그럼 또 요것도 되거든요. 수익성 지수가 1이면 요 두 개 1이면 요 두 개가 같으니까 또 순현가도 얼마가 돼? 0이다. 예? 어떻게 그래? 같은 지문이지.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투자한 그 자체, 투자한 그 자체 내부에서 장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인데, 자, 이 내부 수익률은 투자한 그 자체에서 장래 예상되는 이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 기대 수익률이 이 자본 비용인 요구 수익률
보다 크면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도 한 세 번 출제를 했죠. 투자 판단. 그런데 지금 1승일 때는 M이 하나. 만약에 세 제곱일 때는 몇 개? 세 개. 그러면은 두 개 이상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면 어느 것을 선택해서 요구 수익률과 비교를 할 거냐? 내부 수익률 선택이 어려워서 내부 수익률법을 적용하지 못하면은 순현가법을 적용해요. 또 요 3승일 때 내부 수익률이 안 나올 수 있어. 뭐 허수 요게 나올 수 있거든요.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즉 허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허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경우에는 또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법 적용 못하고 순현가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순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이론적으로 우월하다. 일반적으로 볼 때. 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3년 연속 말로 출제하고 있거든요. 25, 6, 7에 계속 말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문제 낼 수도 있고요. 두 문제 낼 때는 하나는 계산 문제 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받고 337페이지 어림세법부터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